맹꽁이 전부가 TV예요. 자 22회입니다. 오늘도 아주 간단한 패턴이니까 네.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즐겁게 공부하면서 하루 시작하기 바랍니다. 자 네. 출발합니다. 자, 맹이 꽁이 따라 갑시다. 네. 무능. 무능. 무능은 무엇을 할수 없다 혹은 하면 안 된다. 조동사 능의 부정형으로 동사의 행위를 할수 없거나 해선 안 된다는 뜻을 표현합니다. 즉, 능력은 있는데 어떤 제한으로 인하여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. 네, 아주 네. 설명은 정확합니다. 예문 보면 아주 명확하게 알수 있죠. 그 날씨신다. 패턴으로 꼭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네. 그러면 예문 보러 갑니다. 한번 보러 갑시다. 나는 술을 마실 수 없다. 我不能喝酒. 我不能喝酒. 여기에서는 뭐 의사 선생님이 건강에 안 좋으니 마시지 말라고 했든지 아니면 운전을 해야 된다든지 아무튼 술은 마실 수 있는데 어떤 제한이 왔습니다. 그래서 술을 마실 수 없다. 혹은 마시면 안 된다. 이런 뜻입니다. 我不能喝酒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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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네, 다음 예문. 나는 격렬한 운동을 하면 안 된다. 我不能做剧烈运动. 我不能做剧烈 운동. 네. 몸에 다리가 다쳤다든지, 뭐 심장이 안 좋다든지, 아무튼 이러한 원인을 해가지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. 격렬한 운동은. 我不能做剧烈运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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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네, 다음 예문. 너는 들어가면 안 돼. 니 不能 进去. 我不能进去. 니 不能 进去. 我不能进去. 니 不能 进去. 니 不能 진치. 네. 여기는 들어가면 안 됩니다. 네. 여기 들어가지 말아야 할 일이 있는 겁니다. 니 不能 进去. 니 不能 진치. 니 不能 进去. 니 不能 진치. 네. 다음 예문. 할머니는 땅콩을 드시면 안 됩니다. 나이 나이 不能 吃 花生. 나이 나이 不能 吃 花生. 네, 아마 땅콩 알레르기가 예, 뭐 그런 있겠지요? 분들 많아요, 예. 의외로. 의외로 땅콩 알레르기 있는 분들 많아요. 그럼 그런 분들은 땅콩을 드시면 안 되는 겁니다. 네. 그럼 그럴 때게 不能 하는 겁니다. 네. 못 먹어서가 아니고 건강이 몸이 허락을 안 해서 못 드시는 겁니다. 나이 나이 不能 吃 花生. 나이 나이 不能 吃 花生. 奶奶不能吃花生。나이 나이 不能 吃 花生. 奶奶不能吃花生。나이 나이 不能 吃 花生. 네. 네, 다음 예문. 나는 너를 만나면 안 돼. 我不能见你。我不能见你。我不能见你，我不能见你。我不能见你，네. 我不能见你。뭐 그냥 연애할 때 헤어질 때 네. 또 이런 말을 사면 아주 머리 아프죠. 그렇죠. 네, 남자를 그래서 만나면 안자또 됩니다. 예문 다 배워봤네요. 네. 자, 오늘도 간단한 예문 또 이렇게 배워봤습니다. 네. 즐겁게 하루 시작하시고요. 수고 많으셨습니다. 그냥 나가기 수고하셨습니다. 읽기, 업기, 구독, 좋아요, 알림 꾹. 부탁드려요.